자, DB구축의 그래내역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내역 테이블을 사용해서 그래처와 그 다음에 그래1, 그 다음에 제품명 필드를 기본 키로 만들어라. 그래1 필드는 두 번째, 레코드 추가 시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설정을 해라. 자, 그러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하려면 now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날짜와 시간까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량 필드는 필드 크기를 정수로 설정을 하고, 여기 필드 크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수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0 이상의 값만 입력이 되도록. 이것은 유효성 검사 규칙이죠. 이상은 크거나 같다 0. 설정을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저장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처 테이블을 사용하시오. 그래처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그래처명 필드는 중복이 가능한 인덱스. 그래처명 필드는 중복이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필드는 반드시 8자리의 숫자. 자, 입력 마스크 설정할 때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숫자를 입력 마스크 문자로 표현하면 0이죠, 0. 예. 그래서 이대로 자릿수 지켜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대시, 하나, 둘, 셋, 넷. 세 개의 구역 중에 두 번째 구역은 대시 기호, 리틀 기호가 저장되도록 또 혹은 저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저장되도록 설정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0으로 처리를 해주고요. 화면에 표시되는 입력 예비 문자도 하나, 둘, 셋, 넷, 대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내역 테이블이 어쩌고저쩌고. 자, 그래내역 테이블에 제품명 필드, 그 다음에 제품 테이블에 제품명 필드, 그래내역 테이블과 그래처 테이블 이렇게 다 추가를 해두고요. 그래내역 테이블에 제품명 필드는 제품 테이블의 제품명을 참조하고, 자, 아래쪽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값도 같이 변경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내역 테이블의 그래처 필드는, 자, 그래내역 테이블의 그래처 필드는 그래처 테이블의 그래처 코드 필드를 참조하고, 자, 똑같이 두개 이렇게 해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테이블 생성하는 문제, 외부 데이터에서 엑셀 누르고 찾아보기 눌러서 해당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파일을 가져와서 추가 제품 테이블을 생성하시오. 자, 첫 번째 행은 열 머리글이다. 기본 키를 제품명 필드로. 그리고 이것은 추가 제품 테이블을 생성하시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2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그래 내역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자, 우선 그래 내역 테이블을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해라. 그래 내역 테이블을 폼의 레코드 원본. 폼 속성 기본 보기. 자, 연속 폼이죠. 그 다음에 본문 영역의 txt 그래처명. 컨트롤은 폼의 txt 그래처 코드에 해당하는 그래처 테이블의 그래처명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라.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라. 자, d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dlookup 함수는 그냥 값을 찾는 것이 아니고 뭐죠? 그 조건에 맞는 값을 찾는 것이죠. 그래처 테이블, 그래처 코드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조건에 맞는 값을 찾아야 된다. 확대 축소는 그 dlookup 함수를 이용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dlookup 함수
인수는 세 개. 자, 먼저, 그레처 테이블의 그레처 명이 표시가 되도록, 그레처 테이블에 그레처 명 필드가 표시가 되도록 해라. 그냥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죠. 자, 폼의 txt 그레처 코드에 해당하는, 지금 폼의 txt 그레처 코드에 보이는 그 값이 나타나도록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txt 그레처 코드와 그레처 코드 필드가 동일한지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레처 코드 필드와 폼의 txt 그레처 코드 컨트롤이 같은지 비교를 해서 조건을 달아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 그레처 테이블의 그레처명 필드 값을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txt 금액 여기죠. 이 금액 컨트롤은 탭이 정지하지 않도록 해라. 자, 요건 이렇게 내리다 보면 탭 정지 지금 예로 되어 있는데 정지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요로 바꾸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xt 총 금액 이것에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아, 문제에서 그 금액 종계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sum 금액의 종계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컨트롤 원본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사항도 그래 내역 폼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네요. 자, 그래 내역 폼의 CMB 제품명 예죠. 이것을 콤보 상자로 변경하시오. 자, 그 다음에 콤보 상자의 목록 값으로 제품 테이블의 모든 필드가 표시되도록 아래쪽에 이제 그림을 보고 우리가 참조를 해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행 원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품 테이블의 모든 필드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열 개수와 열 너비, 바운드 열을 설정하시오. 특별히 설정하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바운드 열은 그냥 첫 번째 필드를 우리가 그 바운드 열로 정하도록 하고요. 미리 보기 그림을 보니까 열의 개수가 세 개의 그 열이 다 나타나고 있죠. 특별히 열 너비도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하게 그냥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세 개의 열 너비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시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그레처별 제품 관리 폼의 여기 본문 영역에 화면을 참조해서 그레 내역 폼을 하위 폼으로 적절하게 집어넣고요. 그래 내역 폼을 하위 폼으로 설정하시오. 우리가 그첫 번째 문제 1 DB 구축에서 테이블 관계를 참조해서 하위 폼 설정에 필요한 필드를 설정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기본 폼과 하위 폼의 그 레코드 원본을 보고 설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안내하는 이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 기본 폼 쪽에서는 그레처 코드, 하위 폼 쪽에서는 그레처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에서 보면 되겠죠. 앞에서 했던 작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부 그레 내역 그래 내역으로 지정해주면 되겠고, 이 하위 폼에 대해서 문제에서 탐색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위 폼 선택기를 선택을 했죠.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탐색 단추 아니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문제 3,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글의 내역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서를 열어두고, 첫 번째, 보고서 머리글, 여기에,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목을 생성을 해라. 자, 여기 레이블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글의 내역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레이블의 이름부터 지정을 합시다. 문제에서 LBL 제목 이렇게 하라고 했고요. 글꼴 이름은 궁서체로,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20으로, 그 다음에 텍스트 맞춤은 가운데로 해라 라고 했고요. 자, 지금 미리 보기 그림에는 이렇게 글자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레처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되어 있는 것을 오름차순으로 바꾸어야 되겠고, 그레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고요. 본문 영역의 TXT 그레처 값이 TXT 그레처 값이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요것은 이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TXT 그레 건수, 그레처 바닥글에 있는 TXT 그레 건수. 컨트롤 L은 그레처별로 그레 건수가 표시되도록. 그레처별로 그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바로 지정을 해주면 그룹별 건수가 나타나겠죠. 레코드의 개수, 횟수, 뭐 이런 것들은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닥글의 TXT 페이지. 자, 여기에는 현재 페이지가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하는데요. 포맷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포맷. 포맷 함수는 두 개의 인수가 있죠. 첫 번째에서 반환된 어떤 데이터를 두 번째 사용자 정의 형식대로 표현을 합니다. 사용자 정의 형식. 지금 나타낼 것이 현재 페이지를 표시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페이지는 페이지라는 인수로 나타내죠. 전체는 페이지즈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만약에 1페이지면 앞에 0이 두개 붙어서 제자리로 나타내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001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자리의 수치가 나타나도록 000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에 바로 페이지를 달아줘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00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나온 상태라고 치고, 텍스트만 붙여주는 거죠. 텍스트는 엔드로 연결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칸 띄워야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의 2번, 그레처별 제품 관리 폼의 txt 그레처명에서 일부 문자를 입력하고, 일부 문자, like 연산자 사용해야 되겠죠. 는 대신에 like 연산자. 그래서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조회는 cmd 조회. 예죠?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면이니까 온클릭의 이벤트 프로시즈. 자, 많이 보았던 그 레코드 소스 속성 이용해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폼의 레코드 소스 속성이니까 는 셀렉트문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웨얼절 이하 조건을 달때 원래는 필드명은 컨트롤명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는 대신에 라이크로 처리를 하게 되니까 컨트롤 앞 뒤로 애스테리스크 별표가 붙을 것이고 그레처명 필드의 데이트 형식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작은 따옴표가 붙을 것인지 붙지 않을 것인지 결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Select 전체 자료를 from 그래처 테이블로부터 검색을 하는데, 그냥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그래처 명이 같은지가 아니고 포함하는지 like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txt 그래처명 앞뒤로 그 아스테리스크 별 표시를 붙여줘야 되겠고, 그래서 그래처명이 어차피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쉼표까지 다 붙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한꺼번에 처리를 하자면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라는 쉼표 부분과 그 다음에 컨트롤을 둘러쌀 부분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다 알죠.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여기와 여기까지 큰 따옴표로 둘러싸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자, 식을 연결하기 위해서, 컨트롤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다음에 얘가 있어야 되고 얘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저장해 주도록 하고요. 역시 그래처별 제품 관리 폼에서 CMD 미리 보기 요것에 이벤트 프로시즈 그래 내역 보고서 미리 보기 인쇄 미리 보기로 열어라. 그럼 두 커맨드 개체죠. 두 커맨드 개체 보고서니까 open report 보고서 이름은 그래 내역 보고서 인쇄 미리 보기 액뷰 프리뷰. 뭐 다른 조건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저장해주고. 그다음 이제 문제사 처리 기능 구현 첫 번째 문제 쿼리 디자인. 글의 내역과 그다음에 제품 테이블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이용해서 글의 양이 글의 내역 전체의 글의량 평균보다 큰 레코드를 조회하는 우량 제품 쿼리를 작성해라. 자, 그러면 미리 보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제품 코드, 제품명, 단가, 그다음에 글의량 이렇게 해주고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글의 내역 전체의 글의량 평균보다 큰 레코드. 그래서 조건이 여기에 달려주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문제 여기는 이제 핵심은 글의 내역 전체의 글의량 평균 얘를 구해주면 되죠. 이거 평균보다 큰 레코드를 조회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셀렉트 문으로 할수 있겠죠. 셀렉트 평균은 ABG로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 속에 필드는 글의량의 평균. 됐죠? 이것에 from 글의내역. 자, 글의내역 테이블에 글의량 평균을 검색한 값보다 큰 문제에서 큰 평균을 검색한 값보다 큰 글의량 값을 조회해라. 요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펴보면 뭐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닫고 이 쿼리의 이름은 우량 제품 쿼리로 이렇게 만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그래처,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글의 내역. 자,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래처별, 제품명별, 금액 평균을 조회하는 평균 판매 금액, 크로스 체크 쿼리를 화면을 참조해서 작성을 해라. 자, 이제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이 그래처명이라는 부분,
이, 아, 그, 크로스테크리에서 행 머리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아, 그 다음에 바로 그, 제품명이 이제 열 머리글이죠. 감자칩,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한 그 평균이 값으로, 그 크로스테크리의 요소 중에서 값으로 들어간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우선 그래처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명, 그 다음에 금액, 자, 이 쿼리 유형을 크로스테크리로 하면 그냥 이렇게 묶는 방법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어쨌거나 에, 그 그래처명 부분이 행 머리끌이고, 어, 그 다음에 뭐 감자칩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이죠. 그게 열 머리끌이죠. 열 머리끌이고, 그 다음에 금액의 평균을 구해서 얘가 값 요소, 크루스텝의 값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아, 그리고 그,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실행시켜 보면, 자,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렇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평균의 형식 및 도수 자릿수는 화면을 참조해서 설정할 것. 아, 이 부분이 달라서 그랬죠? 속성에 들어가서 형식을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나타내란 얘기죠.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뭐 특별히 다른 것은 지시한 것이 없으니까 이대로 해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쿼리의 이름은 평균 판매 금액 크로스체크 쿼리. 자, 그 다음에 글의 내역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본문 영역에 txt 글의량 컨트롤의 값이 수정될 때, 얘가 수정될 때 before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즈 수정될 때, 이게 이제 0 이하의 값이면 0보다 큰 값을 입력하세요라는 MSG 박스를 띄우고, 아니면 TX 금액 컨트롤을, 아래에 TX 금액은 TX 거래량 곱하기 단가. 단가에 대입할 것은 CMB 제품명의 세 번째 칼럼. 우리 앞에 시간에 배웠던 속성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럼, 우선, 어쨌거나, if 문으로 해야 되겠죠. if 문제에서 TX 거래량 컨트롤의 값이 0 이하의 값이면 TXT 거래량 컨트롤의 값이 0 이하, 작거나 같다, 0. 이거면 메시지 박스를 띄우라고 했죠. MSG 박스. 다른 것은 다 디폴트 값이니까 프롬프트 부분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0보다 큰 값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식대로 이제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txt 금액이라는 것은 txt 거래량 곱하기 단가인데, 이 단가는 CMB 제품명의 세 번째 칼럼, CMB 제품명의 세 번째 칼럼, 칼럼은 column. 자, 세 번째 칼럼은 2라고 적어줘야 되죠. 2부, 아, 0부터 시작하니까 and if 이렇게 해서 종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